소코가 부른 우리들의 이야기. 남태평양의 작은 섬 피지에서 유일무이한 성악가입니다. 그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유독 한국에서 성악을 배워야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제가 피지에서 제 선생님은요 선교사님이었었거든요. 아, 선교사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근데 선교사님은 성악 전공하셨어요. 근데 친구한테도 성악 공부 시키려고 했는데 저를 보면서 너도 가능성 있네요. 한번 해볼래요? 저는 그때도 제가 꿈 가지고 있었어요. 찬스만 언제 어디에서도 던지면 제가 바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 이야기했을 때 바로 가려고 해요. 무슨 일이서도 힘든 일이서도 제가 끝까지 하려고 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또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만약에 우승 트로피까지 가져가면 고향에 있는 뭐 친구들,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만 아니고요. 나라 전체 자랑스럽게 말만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희망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저를 보면서 형 잘 됐으니까 우리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또 보여주고 싶겠죠. 라라베니또와 사오리 소코의 무대 아주 감명 깊게 지켜보고 있던데 어떻게 봤어요? 원래 노래를 잘 하시는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노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술이에요. 자, 불의의 명곡 2022년 신년 특집 외국인 스타 한국을 노래하다. 현재 1승 중인 라라베니또와 사오리가 2승을 거두면서 최종 우승을 차지할지, 아니면 마지막 무대를 꾸민 소코가 극적으로 최종 우승을 거머쥘지,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의 결과 불쑥! 트로피를 거머쥘지. 아니면 소코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라라베니또와 사오리도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트로피 받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